안녕하세요. 우선 이제 뭐 기분 좋은 소리는 아니죠. 이게 EBS 난이도와 불순응 변수 했는데, 앞에 제가 이제 난이도 분석은 간단하게 해놨었죠. 그러니까는 이번에 그 수특이, 그러니까는 수특 영어나, 그러니까 EBS의 이제 영어나 이제 독해 연습, 이거 자체가 좀 내용이 쉽다. 그러니까는 고난도 답변형 지문이 답변형 가치가 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인 글이, 그러니까는 이제 이 이유는 논리적인, 논리적 내지는 이제 철학적이라고 할까요? 그 단순한 설명문들은 많은데 그 이것들이 적다 하는 거예요. 철학적인 이런 지문들이 적다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좀 그 쉽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쉽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상대적 쉬움이라는 얘기죠. 그럼 상대적으로 쉬운데 결국은 그 어디서 결정이 되냐 하면 결국 그 난도 결정은 비연계에서 결정이 된다. 비연계 지문에서 결정이 된다 하는 거죠. 비연계 지문에서. 근데 이제 문제는 비연계 지문에서 같은 경우도 그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틀리게 변별력을 이제 그 결정하는 것들은 사실상 여러분 입장에서 보자면은 대부분 이런 부분들이었잖아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빈칸하고, 빈칸을 여기다 쓸까요? 빈칸하고 순서 관련이었다 하는 거죠. 빈칸과 여기서 순서 관련이라는 얘기는 문사학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빈칸에서 이제 이 보기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작년의 예를 보자면은 작년에 같은 경우에 빈칸이 연계가 연계 1 플러스 비연계 3 문항이었어요. 3문항. 그럼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켜질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뭐냐 하면은 이 고난도 답변형 가치가 낮은 지금 현재 EBS 지문이 아닌 비연계 지문에서 세 문항이 비연계 지문에서 세 문항이 빈칸이 나온다 그런다면은 3등급 이하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제 그 1, 2등급을 그죠? 1, 2등급 그 확실한 변수가 되죠. 확실한 변수가 된다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것들이 이것들이잖아요. 순서 관련해서 문사빌건 뭐건 간에. 근데 이거는 어차피 연계 1대 비연계 1이란 얘기예요. 근데 항상 결정하는 거, 이거는 이제 이 원래 문장이 나와도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연계된 것이 나와도. 근데 이거마저도 비연계에서 나온다 치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사과 순서 플러스 문사비라 치면은 순서와 문사, 이게 이제 문사까지. 그럼 결국은 플러스 1이 되고 이것도 플러스 1이 된다고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세 문제, 여기에서 또 두 문제. 이렇게 되면 이거 자체가 몇 문제예요? 다섯 문제가 되죠. 물론 다 틀리지는 않겠지만은. 그럼 이걸, 이게 3점짜리 가능성이 높겠죠. 당연히 고난도니까. 그런다면은 3, 5, 15점이죠. 15점이에요. 그죠? 그럼 이 여기서만 여러분이 다쳐도 그냥 등급은 무조건 2등급이에요. 2등급. 근데 문제는 뭐라고? 뭐가 문제라고요? 그 이쪽 지문들이 상대적으로 쉽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그럼 결정하는 것은 결국 비연계란 말이에요. 그럼 학습의 비중은 여러분이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이거를 통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게 3등급이라 치자는 얘기예요. 3등급선. 그럼 1등급을 가기 위해서는 이 비연계 부분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이 비연계라는 것은 결국 내공 싸움이에요. 그럼 얼마나 강도 높게 여러분이 했느냐 하는 거죠. 그럼 학습량이라는 것이 이것에 대한 학습량이 있고 이것에 대한 학습량이 별도로 존재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놈 그 연계보다 이 비연계에 대한 시간이 더 들어갈 수도 있다. 그리고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당연하고 이게 변수다 하는 거예요. 변수. 여러분한테.
근데 참고로 이제 얘기를 해줄게요. 그럼 진짜 그 빈칸 문제라든가 이런 게 고급 문제가 시중에 얼마나 있느냐 했을 때 고급 문제가 별로 없어요. 최근에는 그나마 고급이 좀 더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이제 다른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든가 이러면은. 근데 실제로 진짜 고급형이 있느냐 그러면 그러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가 문제가 된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변수는 이것도 역시 또 변수잖아요. 문법이라는 거, 그죠? 문법하고 어휘도 역시 변수가 돼요. 근데 이건 이제 두 개 다 맞는 데는 모르는데 두 개 다가 아니라 뭐 하나가 틀린다 치자는 얘기예요. 그럼 어차피 이게 두 개니까 둘 중에 하나가 틀린다 그러면 15점에서 다시 몇 점이 돼? 12점 되죠. 아니 12점이 아니라 18점. 18점. 그죠? 그럼 실수로 다른 거 하나를 듣기 위해서 틀렸다든가 뭐 했다든가 그런데요. 바로 그냥 3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야 될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그러면은 불수능으로 가게 되는 방식이 이제 이럴 수가 있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 유형에 있어서는 그 연결어 문제가 좀 최근에 사라지는 듯 하게 보이기도 하고 이놈이 장문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놈 지워놓고 보자면은 이 문제 유형에 있어서 유형 변화라고 할까요? 유형 변화라고 할 만한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은 연결어가 최근에 이제 그 EBS에서의 문제 만드는 방식을 보면은 그 수능에서 이제 그걸 따라가는 경우들이 또 좀 있어요. 평가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연결돼서 돌아가니까. 근데 이게 옛날에는 그러니까 A, B, 그죠?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게 이렇게 나오지 않고, 장문에서, 그러니까 장문이 이제 마지막 게 아니라, 그, 마지막 것이 아닌, 이제 그 42, 3, 아니, 그 3, 4, 5가 아니라, 장문 41, 42 이 부분에서 이 장문에 포함돼서 나오는 경우, 포함돼서 나오면서, 두 개가 아니라 A, B가 아니라 이 한 개로 포함돼서 나오는 방법이 하나가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원래 이 문제에서 41번, 42번의 이 장문에서 옛날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원래는 전형적으로는 이 형식이었잖아요. 이런 거였잖아요. 제목 플러스 빈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제목 플러스 빈칸이 이런 식으로 변형되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목 플러스 뭐 이제 이런 식. 제목 플러스 연결어. 이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연결어가 아니라 제목 플러스 단락이 두 개로 나뉘었을 때 A, B 빈칸인데 이게 연결어가 아니라 어휘 빈칸으로 나오는 경우였다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됐을 때 실제로 앞에서 우리가 빈칸을 얘기를 했을 때요. 빈칸을 얘기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빈칸이 사문항이었잖아. 그죠? 사문항인데 예전에는 연계 E 플러스 B 연계 E였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최근에는 연계 1 플러스 작년에 B 연계가 3이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높아졌어요. 그죠? 근데 또 여기에서 이 장문 문제 이 부분에서 원래 이렇게 하면 일단 어찌됐건 간에 네 문제잖아. 근데 장문 부분에서 이 장문에서 A, B 빈칸이 두 개로 단락 두 개에서 각 단락마다 들어가게 하는 구조가 나왔었다. 그런데 결국 여러분이 볼 때는 이거를 합하면은 이놈하고 이놈을 합하면은 결국 여기가 지금 두 개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 어떻게 돼? 어차피 이제 다 해서 이게 네 개였죠. 이렇게 합하고 이렇게 합하니까 그럼 결국 이게 빈칸이 6개가 되는 효과가 나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빈칸이 6개인 것처럼 보이는. 물론 여기서는 이제 틀려봤자 한 문제를 틀리는 거지만 확률은 더 낮아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유형 변화 중에 한 가지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얘기를 하자면은
이런 이제 경향이 있어요. 예전에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 그 단순한 것과 실제로 문제를 음미하면서 봤을 때 어떤 차이들이 있는데, 이 문법 부분에서요. 이 문법에서. 입에서 문법은 이제까지 전체 문법에, 전체 문법, 그러니까 문법 체계 일반적으로, 수능 문법으로 따로 정리해 놓은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문법 내용의 65 내지 70% 정도만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문법 쪽에서 여러분이 배운다 치면은, 거기에서 다뤄지는 것들 전체를 출제를 한 게 아니라, 대부분 이 65 내지 70% 정도를 다루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여기서 나오는 게 뭐 단복수 이거잖아. 그죠? 단복수, 형용사냐 부사냐, 이게 이제 이 형식, 형식을 얘기를 하는 거. 이제 분사, 그러니까는 과거 분사냐 아니면 현재 분사냐 이렇게 나오는 형태. 그리고 이게 변형되는 형태에서 뭐 그냥 그 원래 동사냐 아니면은 이제 그 분사냐 이런 식. 그래서 물론 현재 분사, 과거 분사를 포함을 하지만은 성격이 다른 걸 얘기를 합니다. 이런 형태. 그리고 관계 대명사가 뭐 관계 대명사냐, 관대냐, 관부냐, 내지는 관계 대명사에서 선행사로 포함하는 그죠? 그 대명사냐, 관계 대명사냐, 선행사가 없는 관계 대명사냐.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냥 대명사냐. 아니면은 제기대명사, 뭐 이시냐, 그죠? 이 셀프냐, 뭐 이런 식들, 그죠? 수동이냐, 능동이냐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주였다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주였어요.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 이제 조금 어렵게 나오면 도치되는 형태가 도치가 되느냐 마느냐, 이제 이 정도가 가장 기본적이었다 하는 거고, 이런 꼴들이 실제 전체 문법에서 이런 것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거는 이제 문법 전체에서 수능에서 주로 다루는 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기다 쓸게요. 수능 문법에서 다루는 게 그랬다. 그럼 문법 문제 전체 중에서 차지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 수능 문법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5% 정도였어요. 근데 최근에 나온 것은 이거였죠. 더 플러스 형용사가, 그죠? D-aged 이렇게 나왔던 거. D-aged 해서 더 플러스 형용사가 복수 보통 명사를 한다 그래서 was가 나와서 틀렸다 하는 거예요. were가 돼야 되는데. 그럼 이 얘기는 여러분이 이거 볼 때는 이거 그 더 푸어 뭐 더 리치 할 때 다 배운 건데 라고 여러분은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꼴을 가지고 이거를 다룬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은 생소했어요. 그죠? 그래서 틀리게 됐다 하는 거예요. 그럼 문법 같은 경우에는, 문법은 참고로 수능에서 문법은 이제까지 EBS 연계예요. EBS 연계인데 이거 자체를 일반적으로 인강에서 여러분한테 강의할 때 그냥 성우처럼 그냥 한글만 읽어주기도 하고 딱 포인트만 딱 잡아주기도 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자세한 설명을 안 가는 경우가 많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처리가 안 돼.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문법이 기존의 문법이 아니라 문법에서 좀 더 세부적인 사항, 세부사항이라는 것이 암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암기를 안 해도 되는 것들이 있고 그러는데, 기존에 여기에서 주로 다뤘던, 여기에 85%에 속했던 이 부분이 아니라 이것에서 제외되어졌던 한 15% 정도에 해당하는 것들을 다루는 순간 오답률은 급상승한다. 이렇게 되면은 오답률이 급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근데 일반적인 그 인강의 문법 강의라든가 여기서 주로 다루냐 그러면 거의 안 다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한테 특히나 등급이 낮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그 배운 내용이 문법 책을 볼 때마다 자주 반복돼서 자주 맞을 수 있으면은 공부를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3등급 이상의 학생들의 경우고, 이런 경우는 사실상 이 형태로 문제를 출제를 했을 때요, 이거는 변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1, 2등급을 결정하지 못하는 문법들이 이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해진, 행해진 강의가 없다. 그래서 문법도 하나의 변수로 이어질 수 있다 하는 거죠.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가령 이런 거예요. 그냥 말로만 간단히 하자면은 그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한다. 그래서 when 이렇게 나왔을 때 when 다음에 he will 했을 때 come 이랬다 치면은 아 이게 시간의 부사절일 때는 여기서 will이 들어가면 안 되고 he comes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배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명사절로 쓸 수도 있고 부사절이 아니라 형용사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서 will이 살아나야 돼요. 그럼 이거는 해석을 해봐야지만 구분이 돼요. 앞에 다른 모양 꼴을 이제 또 봐야지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놈이 이렇게 했을 때 부사구가 들어가면서 분리수식을 하게 되는 경우는 또 여러분이 더 힘들어져요. 분리수식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똑같은 단수병 복수 이거를 묻는다 할지라도 관계대명사를 끼워놓고 관계대명사 뒷부분에서 주어동사를 도치를 시켜놓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놓는다 하는 거죠. 관계부사를 앞에다 끼워놓고 그랬을 때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그랬을 때 깨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그 문법 같은 경우는 기존에 여러분이 해왔던 방식보다는 좀 더 다른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얘기입니다. 아, 그래서 참고로 이거는 그 기출문법은 저는 이미 강의를 끝내놨어요. 고3용 이미 강의를 끝내놨습니다. 그리고 진짜 고난도 문법은 저는 따로 이제 그 진행을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이 불순행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된다. 아, 시작농부 여기서 지금 시간 너무 끌었어. 원래는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좀 아닌데. 그럼 참고로 이제 이 얘기를 해줄게요. 왜? 그러니까 불순행이 될 수 있는 어떤 그 출제 방식의 변화라든가 문제의 유형에 있어서 변화라든가 안 그러면은 문제의 그 뭐라 그럴까? 배치라고 해야 되나? 근데 배치라는 게 무슨 번호에 어떤 유형이 나오고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 연계나 비연계냐를 얼마나 적용하느냐라든가 이런 거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작업할 수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한 거고 불순응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이거를 무엇과 관련해서 보냐 하면은 이 그 절대평가라는 것과 절대평가일 때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참고로 얘기를 하자면 이랬습니다. 절대평가일 때 불순응이라는 얘기를 처음부터 강조한 사람은 여기 있는 오길준밖에 없어요. 오길준밖에 없어요. 이건 작년에 처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전부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시행될 때부터 그 이후까지. 근데 그 다른 대부분의 강사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절대평가니까 쉽게 나온다. 쉽게 나온다. 쉽게 나온다. 이랬어요. 근데 절대 이게 쉽게 나오질 않습니다. 참고로 여러분한테 저는 그 작년에도 이제 계속 그 얘기를 했는데도 학생들은 그거를 안 믿어요. 왜냐면 오길준은 듣보잡이고 유명 강사들이 다 쉽게 나올 거라는데 쉽게 나올 거니까 기초에 충실히 해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EBS 강의를 늦춰라라고까지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뭐 그 M학원과 E학원의 이제 대표 강사가 대체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 얘기를 들었다간 개망합니다. 올해 역시 마찬가지예요. 근데 다 쉽게 나온다고 하면서 이제 커리를 따르게 한 거죠. 근데 저는 커리가 없었어요. 올해는 커리를 일부러 깝니다. 그건 다시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이 절대평가에서 앞에서 이제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를 한 거고 절대평가가 왜 불순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냐 하면은 절대평가는 철저하게 변별력을 생명으로 해요. 변별력이 생명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미 절대평가를 도입할 때마저도 대학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 교육 관련이라고 봅시다. 교육 관련 단체에서 반대가 심했어요. 반대가 심했어. 근데 이거를 교육부에서 그냥 몰아붙인 겁니다. 근데 그때도 이제 왜 이걸 몰아붙였냐면 이 배경은 뭐냐 하면은 저거였어요. 뭐 오답, 그러니까는 오류 문제 나오고 뭐하고 하면서 얻어 터지니까 그 얻어 터지는 것에 대해서 다른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한 거예요. 쉽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영어에서 이제 이 방법을 취했는데
여전히 대학에서는 이거 이제 그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령 이게 1등급이 원래 4%였을 때는 뭐 이제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그럼 90점이 넘는다 해서 시험 쉬어가지고 90점이 넘는다 해서 뭐 10% 학생, 12% 학생이 나온다 칩시다. 그럼 옛날에 2등급짜리가 다 1등급이 돼버려요. 그럼 이 대학에서는 어찌해야 돼요? 대학에서 같은 경우에는 수준 안 되는 학생들을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실제로요, 수학 같은 경우에도 이미 서울대 연대에서까지 이미 10년 전에 나오는 소리예요. 뭐라 그러냐면은 이과 수학이 안 돼서 그 학생들을 이과 수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가 없다. 이 얘기가 나오고요. 그 학교 그 당국자가 뉴스에 나와서 한 얘기입니다. 연대에서도 예전에 나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요즘 학생들한테 영어를 작문을 시키면 작문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문제가 생긴 게 이미 10년 전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더 후퇴한 거죠. 그래서 이 학교에서 같은 그런 학생들을 받아들이기를 원치를 않아요. 그럼 결국 어떻게? 조절을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는 어쩔지 모르지만 등급을 상향시켜요. 옛날에 그 최저 기준을, 그죠? 그러니까 수능 이제 최저 등급 기준을 기준은 옛날에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해버려요. 상향시켜버리는 순간 이거는 수명이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대학을 학부모들이 요구를 하던가 안 그러면은 대학을 요구할까요? 아니면 교육청을 요구할까요? 교육청 다시 또 문제가 돼요. 왜? 대학이 그 인력을 뽑는 대학이 이런 학생을 거부하기 위한 걸러내기 위한 장치를 시작하는데 뭐라고 그럴 거예요? 그럼 이거 사라집니다. 절대평가. 변별력을 상실하는 순간 절대평가는 사라져요. 그래서 이게 올해 시행을 했는데 올해 이 부작용이 올해 생긴다. 그러면은 내년에 폐지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얘기를 에이 또 헛소리 그럴지 몰라요. 참고로 얘기를 해줄게요. A형, B형으로 시험을 나눠서 봤을 때요. B형에서 5등급 나오던 학생이 5등급 나오던 학생이 6월 시험에서 A형에서 바로 1등급이 나온 적이 있어요. 이 학생이 특별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1등급이 나왔다고. 이때도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2년 안에 폐지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2년까지 버텼냐? 아니에요. 당해로 1년살이. 1년살이로 당해 바로 한 해만 치르고 이게 없어졌어요. 얘가 이 운명이 되고 말고 하는 것은 어디서 결정되냐면은 변별력을 유지해 주느냐, 아니냐에서 정확하게 결정이 돼요. 올해 시험이 실패가 되면 바로 없어집니다. 그리고 가령 올해 대선을 치렀는데 정권이 바뀐다. 그러면 없어질 가능성은 훨씬 높아요. 그런지 안 그런지 보세요. 그럼 거기까지 자세한 얘기는 설명을 안 할게요. 한국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가 뭐냐면 경제 문제와 교육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이제 그 문제가 된다 하는 거예요. 뭔가 지금 딴 얘기 하려다가 잊어버렸어. 이씨. 딴 얘기를 하려다가 지금 잊어버렸는데 아니, 뭔가 중요한 얘기였던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네. 이게 늙어가니까 그래요. 늙어가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낮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럼 변별력은 앞에서도 얘기를 했죠. EBS 책이 쉽기 때문에 변별력은 어디서 결정된다? 부교자란다. 비연계 쪽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내공을 확실하게 키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지 안 그런지 보세요. 절대로 그 쉬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선생님이 있으면 그 선생님 듣지 마세요. 저를 들으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그 선생님 듣지 말고 EBS를 천천히 하라고, 커리를 따라가면서 천천히 하라고 하는 선생님도 듣지 마세요. 그리고 책을 뭐 학생들이 보고 있는데 누가 딱 그 책을 봤는데 대부분 내가 보니까 뻔히 알만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 단어가 쉽다. 그 책으로는 공부해봤자 내년 준비입니다.
올해 시험 준비가 아니라 어차피 떨어져서 다른 데를 또 가려고 하든가 이렇게 될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신경을 써라.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는 예년하고는 틀리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 불수능에 대비해서 90점이 관심사잖아요. 그러니까 초반부터 모의고사를 처음부터 봐주세요. 예전하고 틀려요. 처음부터 모의고사를 가능하면은 지속적으로 봐주라. 모의고사 매월 만들 거예요. 비연계 적절하게 섞여서. 자, 이건 뭐 이제 이 정도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뭐 좀 빼먹은 게 있다든가 그런다면 제가 다시 그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OKG 강의와 교재 일정 뭐 이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한마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